우리가 저번 시간에 진행한 내용은 이 out.oig와 route53을 연결시켜서 지금부터는 route.53의 그 호스트 존스 안에 있는 out.oig라고 하는 이 구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도메인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가 진행을 했던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 out.oig의 존에다가 이 레코드를 추가할 건데요. 그 레코드는 A 레코드라는 타입의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A 레코드는 out.oig는 어떠한 IP를 가져야 된다. 또는 out.oig 앞에다가 호스트네임을 붙여서 예를 들면 study.out.oig는 또 어떤 IP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A 레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레코드를 한번 추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선 레코드를 추가하기에 앞서서 이 out.oig를 연결시킬 도메인이 필요하잖아요. 자, 제가 지금 미리 준비해놓은 이 도메인은 그 호스트 컴퓨터는 IP가 이렇습니다. 자, 54.250.49.47이라고 하는 IP에 위치하고 있는 컴퓨터를 저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IP로 접속을 하면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출력되도록 제가 이미 웹서버를 세팅을 해놓고 서비스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스트, 보통 한 대 한 대의 컴퓨터를 호스트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호스트는 현재 IP로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해온 거니까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out.oig를 사용자가 입력하면 자동으로 54.250.49.70이라는 IP가 내부적으로 변환돼서 그 IP에 해당되는 호스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P 대신에 여기다가 55.2.org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쳤을 때 방금 보셨던 것과 똑같은 화면이 출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서버를 찾을 수 없음이라고 뜨는 거죠. 왜냐? 저 도메인을 아직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A 레코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 레코드를 추가를 해보죠. 자, create record set을 클릭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요 out.oig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앞에다가 만약에 제가 study라고 하게 되면 study.out.oig에 대한 IP를 지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요렇게 하게 되면 out.oig에 대한 IP를 지정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타입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A 레코드 타입입니다. 자,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어드레스의 약자예요. 예, 그래서 out.oig의 주소는 아까 보셨던 54.250.49.72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TTL이라는 게 있는데요. TTL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우선 value에다가 이렇게 IP를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routing policy는 그냥 심플로 지정하시면 돼요. 자, create record set을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A 레코드가 추가가 된 상태고요. A 레코드가 추가가 되면 이제 out.oig로 접근하는 사용자는 54.250.49.72의 IP로 인도된다라는 뜻이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서버를 찾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죠. 자, 제가 http out.oig라고 입력했을 때 이렇게 서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캐싱인데 캐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의 네임 서버가 잘 세팅이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업 초입에서 살펴봤던 DNS lookup tool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out.oig라는 도메인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쳐보시면 DNS lookup, DNS를 찾는 요런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ns102.aws.dns62.net이라고 하는 것은 route53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해주는 DNS 도메인 네임 서버입니다.
main name server. 그 name server의 레코드 값들이 이렇게 출력해주는데요. 그 중에 A 레코드에 여러분이 원하는 IP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일단은 DNS 서버는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의심해봐야 될 것은 바로 캐싱인데요. 캐싱에 대해서는 곧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세팅이 됐는데도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띄우고요. 윈도우 키 R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cmd를 입력하면 이게 뜨죠. 자 여기서 ifconfig -dns라고 입력해서 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캐시라고 하는 것을 새로 갱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안 되면 브라우저를 껐다 키고 그래도 안 되면 컴퓨터를 껐다 키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DNS 서버라고 하는 놈이 아직 새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얘기하는 DNS 서버는 여러분이 좀 구분해야 될 건데 자 제가 DNS 서버를 여러 개를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라우트 53이라고 하는 DNS 서버는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메인 저의 경우에는 o2.oig라는 도메인을 관리하는 DNS 서버입니다. 걔가 그 도메인에 대한 이 IP나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놈이고요. 여러분이 블로깅이나 뭐 인터넷 같은 것들을 이용할 때 그 도메인을 입력했을 때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IP를 알려주는 DNS 서버는 자,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는 윈도우 기준으로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ipconfig -5를 했을 때 뭐 엄청 많이 있죠. 뭐 이것저것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자, DNS 서버라고 되어 있는 요 IP가 있습니다. 8888.88.44. 자, 여기 있는 요 DNS 서버가 바로 제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DNS 서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라우터 53은 여러분의 도메인을 관리하는 DNS 서버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저 DNS 서버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DNS 서버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메인을 입력하면 o2.oig를 입력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8888이라고 한 IP에 존재하고 있는 DNS 서버에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o2.oig IP가 무엇인지 그러면 o2.oig 이 도메인 네임 서버는 그 정보를 자기가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라우트 53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라우트 53은 o2.oig는 뭐 IP가 어떻게 돼? 라는 것을 이 88888이라고 하는 저 IP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DNS 서버에게 알려주고 그 DNS 서버는 여러분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DNS 서버가 아직 여러분이 갱신한 여러분이 추가한 이 A 레코드 즉 o2.oig에 대한 IP 값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 그 도메인은 연결되지 않겠죠. 그런 경우는 시간을 좀 조금 시간을 기다리시면 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세팅을 해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A 레코드를 세팅할 때 보면은 여기 TTL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TTL은 time to live의 약자입니다. 시간 to live 뭐 살아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얼마만큼 살아 있느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살아 있냐라는 뜻입니다. 그 살아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캐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캐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 드릴게요. 자, 캐시라고 하는 것은 저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저장하냐? 연산이나 어떤 복잡한 절차들의 결과를 저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이 그 복잡한 절차를 진행을 할 때 그 절차를 하나하나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값만을, 저장된 결과값만을 가져오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그 결과를 다시 얻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과값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라우터 53에서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도메인을 입력했을 때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IP 값을 알려주는 도메인 네임 서버들 간의 복잡한 인터랙션의 메커니즘, 예,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는 그 메커니즘이 바로 이 복잡한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한 값이 552.5yz라면 그것의 결과는 뭐 54점, 250점, 49점, 70이다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해 놨다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캐싱 메커니즘입니다. 이 캐싱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52.5yz를 입력하면 예, 바로 54점, 250점, 49점, 71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브라우저가 어떤 도메인을 입력하면 그 도메인은 운영체제를 통해서 도메인 네임 서버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임 서버, 그 네임 서버가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캐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캐시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어떤 도메인을 입력했을 때 입력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성능상의 이점이 생긴다는 것이고, 또 네임 서버 입장에서는 예, 요청할 때마다, 접근할 때마다 요청하는 요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네임 서버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300초라고 되어 있는 것, 여기 300초란 뜻입니다. 자, TTL을 300초로 지정을 해놓게 되면 캐시의 그 캐시가 살아있는 기간이 300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O2.5YZ로 딱 접속을 했을 때 구석구석에서 캐시가 만들어지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석구석에서 캐시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300초 동안은 서버에게, DNS 서버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IP를 바로바로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300초가 지나면 바로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폐기하고 다시 DNS 서버에게 IP를 물어봐서 그것을 가져온 다음에 다시 300초의 TTL 타임을 세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을 짧게 할 것이냐 길게 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만약에 도메인이 IP 값이 자주 바뀌는 놈이라면 이 값을 짧게 세팅해야 될 테고요. 만약에 IP값이 자주 바뀌지 않는다면 이 값을 길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A레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캐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메커니즘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도 우리 생활 코딩의 도메인 수업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도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다면 거기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동영상에서는 CNAME 레코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도메인과 IP를 잘 연결시켰는지를 보여드리는 화면을 안 보여드리고 수업을 끝낼 뻔했네요. 자, 이렇게 552.5yz를 딱 입력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IP를 직접 입력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예, 이 도메인과 그 IP가 잘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